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 이혼하셨어?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말은 잘하시네. 말? 감사합니다. 사리야 말 잘하네. 그래, 나는 밥 못 먹고 살잖아. 아, 그런가요? 근데 몸이 한 번씩 안 아파요? 한 번씩 아플 때도 있죠. 어디가 와락 아픈 게 아니고 그냥 힘없고 막. 꿈에 이렇게 선몽 잘 받으세요? 옛날에는요. 젊을 때는. 근데 누가 이거 하셨지? 할머니가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런 걸 하신 분은 안 계시는데 듣기에 할머니가 공을 많이 들으셨다더라고. 그렇지. 그건 네, 보기나. 그런 건가요? 그렇지.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가시네. 할머니가 많이 빚이 굳고 그래서 한 번씩 가슴이 가깝다. 왜? 보살님이 아니래도 내는 볼 때 여기가 가깝하거든. 왜? 답답하다는 것보다는 뭔가 모르게 가슴에 멋이 맺힌 게 너무 많다는 게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나? 없다고는 못하죠. 그리움도 많고 정신없이 산다고는 바쁘지만 자 줄은 내가 칠성의 줄이요. 비는 공덕의 줄이다. 자 하늘에 물도 놔놓고 빌든 정생이다. 그런데 내가 동서남북에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많이 해도 맨날 다람쥐 쳇바퀴야. 그렇지 않아? 뭐 그런 것 같네요. 다람쥐 쳇바퀴고 본인은 내가 볼 때 꼭 어쩔 때는 애기 면질, 애기 같은 마음으로 동료도 많고 뭐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실증도 좀 잘 내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어딘가 모르게 내가 어디에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 그리고 늘 혼자서 강하게 대차게 이렇게 나가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돈 해도 돈 없어. 그냥 내가 머리 자 앉을 자리에 저 제 할머니가 자꾸 보이시거든. 할머니가 본인을 많이 깨셨나요? 아니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못 보셨나요? 저는 할머니 못 봤어요. 못 보셨죠. 네. 근데 이 할머니가 자꾸 들어오시거든. 그래서 한 번씩 머리가 무겁다고 들어와 있어. 머리가 머리 쪽은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할머니가 저리 자꾸 와서 할머니가 굉장히 깔끔하시고 영리하시거든. 그 어느 쪽 할머니세요? 외가 쪽인가요? 친가 쪽인가요? 친가 쪽이요. 친가 쪽의 할머니는 제 바로 위에 할머니는 그러니까 친할머니는 어릴 때도 못 뵙고 그 위에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도 뭐, 저 할머니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들어오셔서 할머니 덕으로 살고 막. 본인은. 할머니 덕으로 안 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할머니도 그렇게 안 살면. 할머니 덕으로 산다. 아, 할머니 덕으로 산다. 아, 조상덕이다. 몰랐어요? 저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처음 들어봅니다. 이 지금 저 드실 거 들어오잖아. 이런데 보러 안 다녔어? 저 잘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 네. 만약에 갔다 해도 그런 말 안 하셨을까? 어릴 때 그 철학을 보러 가니까. 저보고 전생에 많이 닦았다고 뭐 영이 맑다 이런 이야기들은 들었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많이 데꼬시고 그리고 나쁜 짓 하면 할머니가 딱 끌고 데리고 들어와 버려. 본인이 생각을 조금 바뀌게 하면 뭔가 모르게 딱 끌고 데리고 들어오고 또 생각이 바라지고 본인은 바른 생활 사람이잖아. 네. 좀 그런 편이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 네네. 본인은 남한테 듣는 것도 싫지만 내가 바른 생활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고 딱 여기에서 흔들리지가 않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딱 여기에서. 뭐 누가 뭐래도 내가 여기에서 네, 흔들리지는 네. 않아. 내 주장도 강하고 내 담도 강하고 그렇지만 한 번씩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건데.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가 있고 한 번씩 서름도 좀 한 번씩 있다. 눈물도 한 번씩 서름이 조금 없이 차고 돌 때가 있고
젊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딱히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요렇게 딱 흔들리지가 않고 지금 직업에도 어쨌든 간에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 근데 어디 이동을 하실 건가? 아, 이동. 지금 제 마음이 제가 7월 달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구직 중이거든요. 구직 중인데 이제 부산에서 직장을 잡을 건지 아니면 저 밀양 쪽에 가서 직장을 경남? 잡을 건지. 예. 경남 쪽으로 가는 게 괜찮지. 아, 그래요. 그 제 마음은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내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부산을 뜨고 싶어. 어, 맞아요. 뜨고 싶은데 가야지. 아, 그래서 이제 그 밀양에 엄마 계시니까 밀양 쪽에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 바람이. 마지막이고, 모친도 같이 보고. 예, 엄마도 혼자 계시고 하니까. 이제. 근데 심장 조심하세요, 본인. 요 심장이 한 번씩 확 조이는 게 한 번씩 있다. 지금 내가 싫은 거는. 그래서 조심을 하란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경남 쪽으로 부산보다는 경남 쪽이 낫겠고요. 경남 쪽으로 직장이 생기려면 지금은 당장 안 나와. 내년 돼야 나와. 만약에 가신다 해도 동지딸, 셋딸 내년 되면 어떻게 직장이 하나 나오지만 양력으로 내년. 그렇죠. 또, 근데 이제 올해는 어차피 지금 동지딸이잖아. 네. 좀 있으면 11월. 네. 12월달 돼서 뭐가 조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12월달 돼서. 아, 네. 그러면 내년 봄 되면 내년부터는 운세가 조금 들어오고 내가 이동초가 들어오고 직장이 들어오는 운세야.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첫째는 이제 어쨌든 올해 운세로 들어오면 좋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 봄까지는 간다고 봐야 돼. 늦으면. 네. 근데 직장은 한 12월 달, 첫 달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 12월, 첫 달이라거든. 12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12월. 그렇지. 네. 이제 양력으로 12월이든 1월이든. 아마 그때 되면 누구 소개로 들어오는 것 같구만. 아, 저도 좀 그렇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 동사무 쪽으로 들어갈 건가? 동사무소? 아, 그쪽은 아니고 원래 지금 건설회사에 공무를 받는데 그쪽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나이가 들어도 별로 정년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일을 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 하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쪽이 지금 잘 되나요? 건설 쪽이. 건설... 내가 볼 때 지금 별로 재미없잖아. 그래도 뭐 제가 그 건설업에서 경기는 별로라도 사람을 구하는 건 계속 꾸준하게 구하니까. 내가 볼 때 소개로 들어갈 것 같다. 제 생각에도 좀 그러기를 바라. 이동이 바람... 지금 들어오는데 어차피 이동은 본인이 7월 달에 그만둬도 8월 달 되면 음력으로 7월 되면 그만둬야 돼. 하기 싫었던 일이고 또 어차피 내가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던 일이고 또 내가 이제 마음을 지금 먹을 때는 여기 부산보다는 내가 좀 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동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아마 마음 먹은 대로 떴 먹은 대로 할머니가 해주지 싶어요. 조상에서. 아, 예. 그건 조상이라 하거든. 조상이라 하니까 혹시나 밀양이 내려가게 되면 조상에 산소가 있죠? 없어요. 없어요? 고향 아니에요, 밀양. 그러면 엄마가 부산에 계속 사시다가 밀양으로 가신 지가 이제 한 3년 됐거든요. 그러면 조상 산소는 어디 있어요? 조상 산소는 전라... 모르죠. 전라도인데 어딘지 몰라요. 모르죠. 네, 없어졌어요. 아버님 제사 지내시요? 아버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럼 아버님 쪽에 제사 지내세요? 그 제사를 절에 올린 지가 제법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 조랑이 주랑이잖아요. 아버님 주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절에 간다면 밀양이 내려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한 번은 참석하세요. 인사도 하고. 절에 가서? 아, 예. 그 모신절에 가는 게 아니고? 모신절에 가야지. 모신절에 가서. 할머니 절을 한번 하세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할머니를 도와주거든. 할머니가 아니면 본인을 도와주는 조상이 없어요. 저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가 잘 뻗어간 것도 할머니예요. 아, 그래요. 할머니가 굉장히 본인이 성격이 깔끔하시거든. 으흠. 할머니도 성품이 깔끔하세요. 깔끔하신데 손녀를 쳐다보면 불쌍하고 가슴 아프지만 눈물도 나고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꿋꿋하게 이렇게 변함없이 간다는 거. 그리고 바람이 치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본인 집에는 크게 그렇게 우환이 많고 하는 집은 아니에요. 그죠? 본인만 지금 딱 요래 사는 네, 것 같아. 맞아요. 본인만 돌림병 같아. 맞습니다. 그지? 그리고 뭐 본인이 또 성격도 너무 꼼꼼하고 각가다운데 단지 내 고집대로 좀 가는 편이잖아. 주장도 강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는 기고. 그렇지만 사람에 그렇게 사람도 많이 믿지도 않아. 좋아하는 애도. 근데 건강을 항상 조심하세요. 추위가 한 번씩 잘 들어와. 아, 추위는 잘 탑니다. 추위가 들어온다. 자궁도 작고. 그래서 항상 건강을 조금 조심을 하시라고 들어오고요. 사람 잘안 믿잖아. 좋아하는 애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요만할 때부터 사람을 보면 감이 있어요. 그렇지. 할머니가 그 줄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 직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잘안 믿죠. 할머니가 굉장히 깔끔하시고 많이 빌은 집이에요. 공을 마린 집이는 어쨌든 내가 큰 돈은 안 돼도 그냥 벌어서 가는 돈은 돼도 내가 크게 뭐 어떻게 재물을 일한다는 그건 안될 건데. 아, 글쎄요. 그냥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지금 밥 먹고 사는 정도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냐면 이 집에도 우리 같은 이런 줄에다가 많이 빌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덮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내가 아프면 그냥 축 처져 버리고 그냥 요만큼 버리면 요만큼만 먹고 사는 거그 외에는 안 돼. 저 욕심이 없어요. 요만큼밖에 안 되고 남을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사주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재능 가지고 많이 베풀고 살아요. 그러면 큰 도움도 돼. 이제 무료 봉사, 교육 봉사,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하고,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세요. 이제 막 그런 거. 본인은 내가 만약에 하루를 놀면 하루를 그냥 놀면 안 돼. 봉사를 많이 하셔야 돼. 이 집에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거든. 왜? 내 자손들은 내가 빌은 공덕만큼 남한테 베풀고 가거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라고 시킨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고 추위가 너무 많이 타니까 추위가 타고 한 번씩 가다가 머리가 아프지도 않지만은 지긋지긋하다 아버지 그렇게 들어오고 등 누우면 어쨌든 천근만근이다 몸이 딱 누우면 그렇게 들어오니까 어쨌든 건강은 조금 조심을 하시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홉수다 아홉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사람 조금 조심하고 왜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이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아홉술 잘 넘어가고 아마 내가 볼때 이동은 될것 같아요. 지금 뱀띠로 보셨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저희 딸아이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몇 살이야? 걔가 지금 93년생이거든요. 93년생인데 음력으로 6월 29일 날 났어요. 같이 살아요? 아니요. 그러면? 서울에 있어요. 취직해가지고? 지금 취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0. 계유생. 31하네. 네네. 생일은? 음력 6월 29일. 음력 6월. 29일. 취직이 작년도 안 됐는데. 작년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도 별로 크게, 운세는 별로 없어. 닭띠 같으면. 작년도 운세 없었고.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낫지. 올해 운세로 보면 안 되고, 병지달, 섣달로 봐야 저하고 보면 비슷하네요. 내년 운세는 괜찮아. 근데 직장을 높은 데로 보지 말고 조금 낮은 데로 안 보지. 그래도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는 높은 데 보면 안 된대. 왜냐면 낮은 데서 해가지고 조금 높은 데로 이동을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낮은 데로 돼야 돼. 취직이 얘 같은 경우는 예민하잖아. 예민하고 아주 성품이 뭐냐면 딱 부러지는 애거든. 이 칸막이처럼 부러지는 애고 얘 같은 경우 6월 달이면 조상이 도와야 돼. 근데 얘도 지금 몸이 좀한 번씩 생리통이 좀 심하고 차네. 차네. 차고 조금. 생리통이 좀 심하다. 얘도. 그리고 손발이 한 번씩 가다 많이 냉하다 이래 들어오거든.
근데 지금 이제 올해는 네. 근데 아버지가 같이 살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니 여기 그래 아버지가 같이 살았어요? 아,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본인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제가 키웠고, 대학 가서는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조상이 많이 끼는가 봐. 부친이 많이 끼가 온다. 부처님? 부치 아버지자. 아버지? 아, 아빠가 돌아가신 지가 한 7년쯤 됐거든요. 그런 게 많이 온다. 미안하겠지. 자식들한테. 많이 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딸내미를 봐서라도 한 번은 전도시켜 주세요. 그래야 이 딸이 앞으로 출세길이 조금 열린다. 이 경기가 있으면 안 돼. 조상이 경기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그집 자식이잖아. 씨는. 그러니까 엄마는 잘 넘어갔는데 얘는 조상이 조금 많이 타요. 그래서 아마 채식도 좀 그럴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를 한 번은 천상을 보내주셔야 돼. 근데 그거 돌아가셨을 때 천도제를 지냈는데도 그래요? 그분은 전도제라도 절에 사셨지. 네. 그러니까 그랬지. 아, 그래요? 이런 주례제는 하는 거는 전도자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은 절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 집이 칠생의 바람이잖아. 그래서 같이 못 살잖아. 그리고 승지머리도 그렇고. 아니라? 승지머리 치라고 했고, 뭐.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런 게 칠생이 옛날에 이 집에는 칠생 꽁대기에 개파이라 칠생이 묶여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많이 타. 엄마가 얘 때문에도 한번 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야 야가 잔잔대로고, 그리고 야가 한 번씩, 여가 한 번씩 진짜 아프다고 나와. 거기가 어딥니까? 옆구리, 이쪽에. 골반염을 조금 앓은 적이 있어요. 그래, 여가 아프다고 나와. 난조되면 이게 또 아프거든. 지금 내가 싫을 때는 이게 온단 말이야. 왜이 집, 엄마의 씨를, 엄마의 몸을 빌었지만, 살은 아버지를 짝쪽으로 많이 탔거든. 그럼 요 짝쪽으로 아프다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온다고 말이거든. 내가 볼 때는 칠성문을, 천상문을 열어서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야가 지금 31, 32, 33 되면 탄탄대로거든. 알았어요. 그러고 너무 취직도 괜찮아. 취직은 내년 운 대대로 잘 간다. 어쨌든 자기 지 혼자 뭐 엄마 성분 반 닮고 아버지 성분 반 닮았고 막.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아가 이래 흔들리. 어쨌든 탁 부러지고. 부산에 안 올라 그래. 안 오지. 서울에서 혼자서 막, 지 혼자 무슨 일이 있어. 고생을 해도 거기서 하고 안 지가 거기서 내려올라 그래. 출세하고 싶어서 그래. 출세? 놔두세요. 서울문하고 부산문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쟤는 어쨌든 서울에서 돈을 벌고 싶고 서울에서 안착을 하고 싶고 서울에서 시집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야. 그러니까 시집은 우찌방으로 좋은 사람한테 아유 가서. 가죠. 지금은 안 돼도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상처가 많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아버지의 상처, 맞아요. 또 이런 상처에 여기 가슴에 저그리고 있는 아거든. 그러니까 지도 뭘 할래도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칠성의 바람을 시댁에 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자식이니까 그거를 걷어서 천상 보내주세요. 보내주고 나면 근데 좀덜 아프다. 아프고 또 앞에 문도 좀잘 열리고. 그 남자는 어떻게 남자복은 어떻게 남자 복 있어야 있습니까? 유월생이라서. 아, 그래요. 근데 남자가 조금 늦게 들어오겠다. 이따 해도 지금은 안 되고. 이따 해도 이거 지 남자 아니고. 보내야 되고. 한 31살 돼야 들어와. 네. 그거는 지 남자야. 괜찮아. 알겠습니다. 채식도 잘 가. 그 감사합니다. 대신에 그거는 해줘야 돼. 그 엄마가. 보통 그거 그럼 한 이제 걸 하려면 천도제이. 얼마나 자, 듭니까?